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요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대표해서 김혜성 권사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3일 동안도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순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서울홍성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 9일 대선 가운데 주님 친히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삼으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오부 예배 시간이 2시로 변경됩니다. 2시로 변경되오니 30분 일찍 시작되는 예배에 함께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체인 성경읽기 시상입니다. 맥체인 완독 성경읽기표를 제출하셨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완독한 성도님들은 각 지역 사무실에서 지역별로 기념품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사랑방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방 교회 섬김이들과 마을장들이
성령의 기쁨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통해 나라의 안보와 민족의 화해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와 사랑방이 선교사님들을 항상 끼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오니 우리가 그 사명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방별로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방 섬김이들이, 선교인들과 마을장들이 성령의 기쁨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방을 이끌러 갈 때, 또한 함께 나눔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즐거움의 교제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와 또한 민족의 화해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갈등이 아닌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말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나 주님의 강함으로 이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이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대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처음 왔을 때 저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보다 약 한 12, 13kg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인즉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살이 그만큼 쪘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참 운동을 할 때 옆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제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나 했더니 내가 찍어준 영상을 보고 회원님의 자세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운동 방법이 잘못되었는지를 배우라고 이렇게 찍어주셨던 거였습니다. 아마 저 그런 영상이 없이, 옆에서 누군가를 찍어준 영상 없이 저 혼자 끊임없이 계속 운동을 했다면 아마도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지속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무리가 가고 이제 부상을 입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영상과 또한 코치를 통해서 어떠한 운동이 가장 나의 몸에 적합한 운동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가 옆에서 어떤 상황을 비춰주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었고 또한 저 또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만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준비하다 보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밖에 이제 분량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절까지 함께 나누고 그 다음 기회에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과연 어디와 직접 맞닿아 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넓게는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러므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직접적인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행함이라는 단어이죠.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행함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하고 또한 그 경륜 안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는 앞서 튼튼하게 세워진 이 설명 위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4장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조직 신학을 앞서 이야기했다면 4장부터는 실천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서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계속 실천적인 이야기를 4장 4절 이후에 이어가지 않고 잠시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1차 독자들은 유대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다가 즉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누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바울은 실천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그 4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4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다. 각각 누구는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았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각자 일을 함께 세워가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7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를 지금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언급할 내용들은 성도의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구나.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며 추구해야 될 실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본격적으로 17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아멘.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뭐 화제를 좀 전환하거나 나 이제 말 시작한다 라는 주제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울이 어떤 화제를 전환하거나 나 본격적인 말을 시작할게 라고 선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주 안에서 증언하다 라는 이 말은 매우 매우 엄숙하고 강력한 권면입니다. 특히 마땅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설명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ESV 성경에서는 법정에서 증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이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사실임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증언이 거짓일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언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17절의 시작에서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뭐 실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혹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그 모임인 교회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 내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되는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7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요 교회가 된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 주변의 이웃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야, 말씀해보니까 이방인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더라.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행동하는 것, 당신의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듣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 당신이 뭔데 내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규정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겠죠. 그렇다면 바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달랐을까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 중에 이제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사람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또한 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는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연이 제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제 이성이 제 생명이 끊어버릴 때 저는 바른 양심과 노력을 사랑했었노라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거나 제 자신의 자유를 해친 적이 전혀 없었노라고 증언하며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글을 쓴 세네카에게 야,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당신의 마음은 허망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네카 당신처럼 당신의 허망함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의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마치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듯 우리가 비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허망함과 바울이 말하는 허망함의 기준과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에 궁극의 가치를 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허망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네카는 말합니다. 내 생명이 끝날 때 나는 바른 양심과 또한 노력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결국 노력한 것이 바른 양심입니다. 자기 스스로 바르게 살았다는 양심, 게다가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철학적인 사고를 했던 세네카가 이 정도였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는 힘이고 돈이고 명예였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세네카 같은 사람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덕적 삶,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하찮다,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른 양심과 도덕적 이상향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죽을 때 그래도 나는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 한마디만 남긴다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전부 다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궁극적인 가치로 놓고 살아갑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런 세네카 같은 사람이 바른 삶, 도덕적인 삶을 목표로 살아가도 죽음 앞에서 허망할진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궁극적인 가치로 놓고 살아가야 허망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분과의 교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율의 문답에서 말하듯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선한 삶, 도덕적인 삶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조차,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허망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음의 허망한 것을 행하면 같이, 즉 죽음이라는 끝에 도착했을 때 허무해지는 것을 부여잡으면서 살지 말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방인의 마음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음의 허망함이 스며드는 세 가지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글 번역으로 보면 도대체 무엇이 세 가지가 있을까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원문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딱 두드러지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졌다, 떠나 있다, 그리고 감각 없다.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딱 드러나 있는데 모두 이렇게 분사 완료라는 어떤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문법에 관한 거는 기억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쉬운 말로 어두운 상태로 쭉 있다, 감각 없는 상태로 쭉 있다, 이미 떠나 있는 상태로 쭉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렇게 점입각형이라는 말이 있죠. 점점 그 단계가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마음의 허망함이 스며든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단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 내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죄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인류 최초의 죄였던 선악과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듣고 난 이후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지금 하와의 시선, 여자의 시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두 번 본 나무인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동산 정중앙에 두셨던 나무 열매입니다. 매번 봤던 나무이고 숱하게 봤던 나무 열매인데 유혹이 들어오자마자 선악과가 순식간에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유혹과 시선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는 수많은 죄의 단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죄의 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악인의 모습은 무엇일지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언급하는 죄의 첫 번째 단계는 꾀를 따르는 단계입니다. 즉 단순히 생각에 동참하는 단계이죠.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직접적인 아직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함께 가고 있다, 그것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예 그들과 함께 자리를 깔고 앉아서 죄의 무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죄는 생각이 동참하고 길 위에 서 있게 되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게 되는 분명한 단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에도 단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단계를 밟고 죄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습성상 한번 시작되면 그것을 멈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단계를 밟았을지라도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되돌아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절한 말을 하나 했는데요. 그가 말하길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우리의 시선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뉴스, 유튜브, SNS를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한지 정말 모릅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더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에 노출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쥐어잡고 흔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자기 세상의 글로 고정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생각과 또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 둥지가 트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의 유혹을 막아서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입니다. 자, 여기서 총명이라는 단어는 야, 너 총명한 아이구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총명은 다른 곳에서 마음 혹은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게다가 앞서 제가 어떤 문법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이미 어두운 상태인데 그 어두운 상태를 그냥 쭉 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상태가 뭐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그 어둠의 상태로 지속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어둠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그 어둠에 끊임없이 머물려 또한 그 어둠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진짜로 문제인 거죠. 제가 앞서 죄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뱀의 유혹을 단칼로 잘랐다면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본 후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추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처럼 마음이 허망한 자들은 마음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마음의 특징인 거죠. 자,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전하고 있는 이 말을 이방인한테 하고 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미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바울이 2장 1절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에게 얘들아 너 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한테 왜 어둠에 머물러 있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죽어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믿지 않는 자들이 곰곰이 듣고 읽고 생각해봐라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사역했고 그 기간이 한 AD 52년에서 한 55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60에서 62년쯤에 기록했다라고 추정이 되죠.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5년에서 7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 성적 타락, 특별히 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그 모든 과정은 인간의 가장 혐오스럽고 뒤틀리고 왜곡된 모습을 보여줬던 에베소 지역입니다. 심지어 주전 5세기 헬라 철학자 헬라클레이토스는 이 에베소를 가리켜 역겨운 어둠이다, 도덕이라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도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주전 5세기 전에 일이긴 하지만 바울 시대에 과연 이 역겨운 어둠이 벗겨졌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 어둠이 벗겨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마음의 유혹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음을 죄의 첫 번째 단계로 언급했다면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어두움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선택해도 되고 때로는 어둠에도 있는 것도 좋기도 하고 때로는 밝은 빛에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마땅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가 언제나 빛에 있다라고 절대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익숙할수록 어둠에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혹은 그 상태에 머물어서 어둠을 향락하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은 없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이죠. 죄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아멘. 몰라서 그렇고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법에도 이렇게 사건을 사전에 공모했느냐, 즉 사전에 모여서 계획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그것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납니다. 모르고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야, 애초에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그랬다 라는 말이 이 세상 법정에서는 어느 정도 가만히 돼서 형량이 깎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말이 과연 먹히는 말일까요? 18절을 원어로 자세히 보면 이 몰랐다라는 이 단어는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몰랐다라는 것이죠. 무지에서 마음이 굳어졌다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단히 견고히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굳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굳어짐과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무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세상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절대 핑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한낱 사람이 그린 그림, 작곡한 곡들에도 작곡가와 또한 화가의 성향과 모습, 성품이 드러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없다, 결단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졌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왕 아닌가요? 바로왕?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거짓 신들을 무릎 꿇리시는 절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일 때, 야 만일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아 홍해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 한 4가 정도만 갈라져 봐도 내가 하나님 믿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사역 중에 한 가지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성령께서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곧 우리의 뿌리깊은 마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에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적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길 늘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단계를 밟아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나의 굳어진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풀려지길 소망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회심의 역사가 필요한 자녀들 혹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여 저 자녀에게 혹은 저 이웃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새 마음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소서. 그 마음이 없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죄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마음이 어둠에 빠져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무지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제 마지막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감각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없는 상태로 쭉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상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이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모릅니다. 우리가 췌장암이라는 것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통증이 없어서 췌장암은 늦게 발견하고 그만큼 사망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증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는데 이 통증 자체가 없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늦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로 쭉 진행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아무리 방탕하고 방임하고 온갖 추악한 것에 내가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채로 쭉 오래 지난 상태는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비단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죠. 뉴스를 통해서 목회자나 혹은 교회 직분자들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화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에 하루 죄에 빠지는 것 괜찮다라고 넘어갔을 때, 이틀 빠지는 것, 3일 빠지는 것 괜찮다라고 넘어갔을 때 결국 영적인 감각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 자신이 점점 영적인 감각이 상실한 채로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죽어가는데도 통증 없이 있다가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이 그 죄의 단계를 밟기 전에, 아니 그 단계를 밟았다 할지라도 하루속히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인 겁니다. 왜요? 어둠에 빠져있는, 어둠에 빠진 상태로 있지 않기 위해서요. 또한 굳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요. 또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울 당시 에베소, 그 에베소 시대보다 더욱더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지금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과연 나는 우리의 하루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직면시킵니까? 그럴 시간이 있나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이죠. 뭐만 하면 저녁이고 눈 깜빡하면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이 갑니다. 이렇게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시키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 얼마나 충성하고 다녔나에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직면시키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영적인 감각이 아주 날카롭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어둠에 빠져 있지도 않고 굳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서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옆에 같은 지체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다면 그 어둠의 지속성을 끊고 함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또한 이웃과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가 영적인 어둠의 단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까지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홍성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입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 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 기도할 때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직면시킴으로 영적인 어둠에 있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지 않게, 영적인 감각에 무감각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늘 깨어 주님 앞에 나를 직면시킴으로 내가 나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어둠에 있는 면이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부분 없는지, 혹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은 없는지 늘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직분이, 여러가지 교회 서로 가신다는 직분이, 또한 하나님 교회에서 많은 연수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깨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르기 위하여서, 허망한 것 좋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이고 분주한 우리 하루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하루에 한 시간 주님과 깨어있기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방 공동체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으로 서로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함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안에 있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함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어둠에 있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로 시간을 떼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방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옆에 어둠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권면하여서 영적인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홍성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